트레킹 3일차로 셀바 마을에 있는 단테르스 FPS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파소 가르데나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단테르스 FPS 정상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김이 다 올라오고. 바로 보이는 저곳이 사소롱구입니다. 사소롱구가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이곳 고도는 2,000 지금 300m 가량 됩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사방으로 보이는 전경들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우리 일행들은 여기 정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아름다운 전경들을 눈에 담고 사진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잡은 거 같이 보였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프라라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와서 지미 휴트 레스토랑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 커피. 너무 행복해서 눈물 납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민트티도 마셨어요. 너무나 좋습니다. 아름답고 여기가 바로 천당인 것 같은데요. 꼭 한번 와봐야 할 곳 같습니다. 죽기 전에 와봐야 할 곳이 이곳입니다. 구름보다 위에 있으니까 천당 아닌가요 여기가? 맞아요.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이죠. 구름이 저 한 밑에 보입니다. 지금 구름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식사하면서 하실거리가 이 정숙이 선생님. 정말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 안 맞지만 아니까 잘하라고. 잘하라고. 세상에.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또 막 너무 즐거워해주면 나 더 기쁘지. 너무 감사해요. 계획한 사람 말이 있어서. 아니 그동안 너무 애쓰셨으니까. 우리가 그 그렇지. 자격이 김정숙 씨가 아니면. 이거 올 꿈도 못했고 우린 여행사는 솔직히 안 와. 생각 데스라에 정말 데피니틀리 이거 제크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갔다 와 아우 진짜 그런 사람 있으면 나도 가겠다고 막 이래. 맞는 얘기.
아랍바입니다. 아랍바. 아랍바에서 오후에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비가 온 후 안개가 자욱합니다. 온도는 한 15도까지 떨어져서 밖에 나오니까 아주 싸늘하고 춥습니다.